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은단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은단이들 안녕. 일단 은혁이의 은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들떠있고 괜히 기분이 좋은 그런 촬영입니다. 날짜가 좀 남았지만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은단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항상 생일이 되면은 뭐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번 생일에는 제가 공연에 있어서 일본에 있게 돼서 라이브로는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리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게임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 제가 또 게임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게임 실력 각오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게임도 하고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숫자 4를 굉장히 또 좋아해요. 4월 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링크를 여러분 그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44분을 뽑아서 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지 제가 직접 고를 거예요. 이건 뭘 좋아하시냐? 가장 좀 유용하게 쓰시는 게 뭐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44분이니까 3만원짜리 스타벅스, 일단 스타벅스 3만원 요거 10분께 드리고요. 와,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파리바게트 3만원 요것도 10분. 그리고 롯데 모바일 상품권, 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서 쓰실 수 있는 요 3만원 10분 드리고, 마지막 10분께는 SMCU CU 3만원. 그리고 이제 40명 됐으니까 4명 에게는 좀 스페셜하게 좀 다른 걸로 치킨, 제가 좋아하는 BBQ, 저 BBQ 좋아해요. BBQ 황금 올리브 반반 요거 플러스 크림치즈볼 플러스 콜라 1.25리터 짜리 요거 하나 보내드리고, 교촌 콤보 웨지 감자 세트 요거 두 분 보내드리고요. 몸 생각해야 되는 우리 은단이들을 위해서 정관장 홍삼지감 50ml 30호 짜리 요거 한 분 보내드리고, 마지막 제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보내드릴게요. 파리바게트,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 우유 가득 생크림 케이크, 여기 보면 딸기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맛있겠다. 자, 이렇게 그러면 총 44분께 드릴 기프티콘을 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아낌없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 PC방 좀 구경을 좀 할게요. 이 PC방이 대단합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 휴가나 외출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후임들 따라서 가본 적은 있는데 그때도 엄청 놀랬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미쳤어요. 거의 약간 22세기 PC방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C방에 이게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되게 좋다. 이거 막 무슨 조절하는 것도 다 있고 헤드폰까지 있네? 이거 노래 한 곡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노래를 못 해드리네요.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라고 신동이 형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아, 다음에 이거 코인 노래방 신동이 형이랑 한번 와야겠다. 신동이 형이랑 딱 와가지고 이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좀 이제 나가면 이제 PC방 있습니다. 따라라란 딴. 아니, 무슨 PC방에 보세요. 뭐 흡연실 있고. 그리고 이거 요즘에 이거 엄청 유행이더라고,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다 돈이 없어서 못 해봐요. 와, 인생 내거 이렇게 안 해. 여러분은 이런 거 다 많이 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저 뭐 중고등학교 때 스티커 사진, 여러분이 뭐 지금 하시는 거 제가 다 해봤어요. 자, 우와, 시설이 사실 여기 지금 샌드박스에서 하는 데거든요. 미쳤다, 대기업. 이거 여기는 이제 뭐 밥 먹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뭘 하는 거지? 이게 아마 이걸로 혹시 계산하는 건가요? 충전하는 거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PC방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진짜 넓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아니 요즘에 PC방 진짜 좋아졌다. 미쳤다. 와 엄청 넓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또 있고 음료수 있고 우와 진짜 커. 저 어렸을 때 제일 큰 데가 사이버리아 PC방이라고 딱 100석짜리 나와가지고 그때 완전 충격적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착석을 했습니다. PC방은 이 의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자 진짜 편하다. 그냥 아예 이거 빨려 들어가는데? 왜냐면 의자가 편안해야 오래 앉아있거든요. 아시죠? 너무 잘 돼있다 진짜. 요즘에 충전기 꽂는 것도 다 있고. 제가 진짜 예전에 오랜만에 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난 무슨 식당인 줄 알았어. PC방이 옛날에는 뭐 컵라면이 다였거든요. 컵라면. 근데 아 요즘에는 진짜 뭐야 이거, 여기 그냥 식당이야. 식당에 그냥 컴퓨터 많은 식당. 한번 볼게요 뭐뭐 있는지. 캬, 메뉴가 미쳤다 이거. 아니 분식, 일식, 한식 다 있네. 야 라면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구나. 무조건 일단 라면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 밥 하나 먹어야겠다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아 김치볶음밥이 빨간 거니까 제가 원래 아 진라면 먹을까 고민하다가 짜파게티 한번 가야죠. 크으, 맥주. 자 맥주를 마시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많아서 여러분 맥주 좀만 참을게요. 어우 떡볶이도 있네. 와 미치겠는데. 아 떡볶이? 아니야 김치볶음밥 먹어야 돼. 자 음료. 음료 캔 음료 제가 좋아하는 사랑해요 밀키스. 오케이 물도 하나. 자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기로 갖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야 이거 뭐 호텔 서비스 아니야? 밥이 나오는 동안에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좀 볼게요. 최근 영상부터 볼까요? 근데 ASMR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이거를 모니터하면서 난 아직 초보구나. ASMR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잘 안 들릴까봐 막 에이 예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해도 다 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ASMR 좀 다시 도전해 볼게요. 에이 예스. 오 핸드폰 짱 좋아. 야 이런 거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분초별로 시간대별로. 이거 좋다. 이거 제가 좋아요 하트 하나 누를게요. 드디어 이혁재가 본인이 토끼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감격스러워. 왜 토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토끼 말 때까지 쓰고 와서 더 토끼라 봤어. 저는 사실 은단이 분들이나 엘프 분들이 저를 왜 토끼라고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긴 한 건데. 아 이거 우참 영상인가요? 멤버들이 시켰으면 당근 맛없다고 짜증냈을 것 같은데 열심히 꼭꼭 씹고 미소 짓는 거 봐. 맞아요 열심히. 아 그 특히 당근 주스 처음에 한 입 마셨을 때는 어우 뱉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간파하셨네. 이거 좋아요 누를게요. 맞아요 사실 당근 맛없 점점점. 아니 진짜 미쳤나봐요. 진짜 개기억은요 16년 인생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16년 인생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16살인 거야? 사람 하나 살렸다. 이 영상의 반응이 참 좋네요. 네 다음 다른 영상도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바로 나오나요? 네. 와 엄청 빠르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자 그러면 좀 먹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음식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란따 김치볶음밥입니다. 수란이 올라간 김치볶음밥. 그리고 짜파게티. 계란후라이를 하나 추가했죠. 아 예쁘게 됐다 계란후라이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랑해요 밀키스. 먹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제 생일상이네요. 생일상 노래하고 시작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혁재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저의 생일상 면부터 먹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자 근데 저 좀 불안한 게 제가 항상 흰 옷 입고 오면 먹을 게 항상 좀 튀었는데. 어우 냄새.
아, 이게 확실히 PC방에서 먹으니까 음식 맛이. 그리고 아시죠? 라면은 남이 끓여준 게 제일 맛있는 거. 김치볶음밥도 계란 안 터트린 그냥 본연의 맛부터. 제가 진짜 김치볶음밥을 너무 좋아해요. 김치로 만든 음식 뭐 다 좋아하지만 김치볶음밥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엔 노른자 터트려서. 와, 졌다. 계란 후라이 아시죠? 요거 그냥 한 입에 먹어야 맛있는 거. 제 예상으로 원래 PC방 음식들 되게 짜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 김치볶음밥 안 짜요. 자극 없이 먹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코로나 아니면 이 PC방 아예 그냥 통으로 딱 빌려가지고 다 같이 게임해야 막 그게 진짜 재밌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짜파게티 맛있게 먹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단 저는 끓일 때는 끓이다가 면 살짝 덜 익었을 때 국물 반 남기고 그때 스프 부어가지고 졸이면서 끓여 먹으면 훨씬 촉촉하고 윤기 있는 짜파게티가 되고,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 살짝. 진짜 맛있어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먹어보신 분들은 꼭 그렇게 드세요. 아, 근데 진짜 잘 끓이셨다. 짜파게티 잘 못 끓이는 사람들 사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끓이셨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좀 연습을 해볼까요? 아, 오랜만이다. 어,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메! 아! 아, 와, 기억났다. 아, 다시. 다 안 좋은 것 같아. 후! 스마트한 매력증이 후!로 해봐야지. 어? 크레이지 아케드 말고? 아, 카트라이더는 제가 예전에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은단이들. 어, 난 이 출발 저거 왜 안 되지? 타이밍을 못 맞췄나? 아, 그만 좀 부딪혀. 아, 오늘 완전 실패. 자, 여러분,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치마인드 게임 할 건데, 이 방에 입장하는 그 퀴즈는 제 생년월일 8자리입니다. 1986-0404죠? 이건 뭐 쉽잖아요. 자, 지금 만듭니다. 오, 들어온다. 안녕. 야, 이거 뭐야? 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오, 맞췄어. 여기까지 홍달이 맞췄어. 굿. 어, 산이다. 산. 산삼. 어, 산세. 어, 빨리 맞춰. 이게 뭐야? 아, 이 다섯 글자라고 얘기해주는 건가 보다. 슈퍼주니어. 좀 뭐 하는 거야? 불이다. 인간문화재? 나다! 눈안개! 야, 이렇게 잘 그렸는데 못 맞춘다고? 그렇지! 맞췄다. 뭐야 저게? 어? 뭐야? 이유식? 저게 왜 이유식이야? 이거 뭐야? 와, 근데 어떻게 저게 이유식이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배 같은데? 심청이. 어? 뭐? 고양. 아이. 1차원. 어?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능곡시장. 뭐? 뭐야? 식사.
뭔데? 삼시 새끼? 새끼 왜 또 욕으로 들어가? 어휘로 썼는데 모모시장 저게 무슨 말이야? 뭔데? 재래? 뭐? 이상하게 하는 몇 글자야? 네 글자? MBC 슈퍼스타 뭔데? 네 글자로 했잖아. 야, 네 글자라며 세 글자 썼다고? 네 글자? 두 글자? 나 테니스 공머리 신참 신병 오케이! 왔어 아,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뭐지? 뭐 타격? 아, 나 언제 그려? 두 글자? 이거 모르는 단어 할 수 있어. 합법? 항법. 아, 나다. 아, 그림을 들지. 나 잘 들지? 맞았다. 네 글자? 아, 내가 타자가. 아, 저 맞추는 거였는데. 글자? 저 뭐야? 뭐야, 저게? 떠? 어? 아, 절편.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몇 글자? 몇 글자인지 먼저, 빨리. 세 글자? 어? 아까 했잖아. 이전 한다고 어? 이게 뭐야? 세 글자. 아, 뭔데? 탈의 은. 아싸, 맞췄다. 어? 아니, 보지도 못해. 아, 뭐, 나다. 손톱. 어? 뭐야? 두 번째 게임 카트라이더로 넘어왔습니다. 게임 입장 퀴즈는 저희 슈퍼주니어 데뷔일입니다. 8자리 2005-1106이죠 오, 들어온다. 킹 받네. 자, 첫 번째 아, 느려. 왜 이렇게 난 출발이. 어? 오! 아, 왜 저기도 못 넘어 나는? 오케이, 부스터! 아, 재밌네. 시작됐다. 한 번 더 해. 오, 됐다. 잘 맞췄다. 어, 비켜, 이제. 비켜. 너네 비켜. 내가 보여줄 거야, 이제.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지. 이번에 완주한다. 아, 완주! 아! 완주 못했어. 카트라이더 두 판을 제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완주를 못했어요, 두 판 다. 아이템전으로 한번 갑니다. 이번 방의 입장 퀴즈는 일단은 여기 채널 개설일입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2021-0329. 자, 들어갈게요. 오, 들어온다. 좀 늦네, 확실히. 이거 모르는구만. 각오해. 아, 또 늦었어. 아.
오, 여기서 바나나가 나오는구만. 아이, 길이 헷갈리네, 여기는. 오케이, 아이템 먹고. 부스터 먹었다. 아이템 먹어야 돼. 그렇지. 자석이다. 뭐야? 안 보여. 먹었어. 자석. 자석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어? 뭐야? 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석. 좋은데? 자석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물풍선. 오, 예. 아! 어, 나 1등인가? 어, 야, 뭐야. 들어, 완주했다. 완주했어. 다음 방 입장 퀴즈는 저의 프로필입니다. 저의 키와 몸무게. 제가 키는 원래 74였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살짝 좀 커가지고 75. 몸무게는 61에서 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 다 들어왔다. 오, 좋았다. 출발 좋았다. 아, 저 위로 갔으면 좋았던 거네. 아, 위로. 오케이. 아, 어, 뭐야. 어, 나 1등이다. 1등이야. 대박. 아, 떨어졌다. 아, 1등하고 있었는데. 이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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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완주해야 돼. 아! 자, 여러분, 카트라이더 막판입니다. 아, 지금 네 판 중에 세 판을 완주를 못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판. 이 퀴즈는 제 저녁일입니다. 오, 빠르다, 빠르다. 빨리 들어왔다. 우리 팀. 잘해 봅시다. 오예, 스타트 좋았어. 오,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엄마야,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나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뭐? 저게 뭐야. 아, 어? 아, 아, 바람이 가기. 엄마, 아, 이거 제일 싫어. 완주. 아, 1등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카트라이더 전쟁이 끝나고 크아로 넘어왔습니다. 크아는 제가 왕년에 좀 소싯적에 이거 좀 물풍선 좀 날려가가지고 게임 입장 퀴즈는 우리 뿌띠, 소라, 우리 누나의 생년월일입니다. 11월 5일이에요. 슈즈보다 하루 빠른. 오, 웃기 빨리 맞춰. 다 맞췄어. 우와. 랜덤으로. 나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어우. 빠이! 어, 아이템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장난이 아니구만. 자, 이번에는 저 데뷔일 며칠이 됐는지입니다. 5982일이에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벌써 왔네. 우와, 초록색이랑 빨간색 나눠진 거예요? 어, 쟤 우리 편이잖아. 아싸. 뭐야. 아, 야야야. 아, 거북이. 어, 빠른 거북이네. 나 너무 약한데, 물줄기. 몰라, 막 쏴. 아! 어. 아! 아! 어, 아, 이게. 나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안녕.
자, 이제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게임을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캐치마인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진짜. 캐치마인드 너무 재밌다. 다음에 종종 여러분과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생일처럼 뭐 생일 파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노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생일 파티를 한 기분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게임 좀 그만하세요. 다들 참 잘하네. 자 그리고 혹시 오늘 이렇게 게임을 또 참여하지 못한 또 우리 은단이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됐잖아요. 저도 또 새롭게 또 많은 것들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은단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여기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리인 만큼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은단이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은단이들 안녕.